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7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1907년 대부운동을 기념하는 100년, 100주년 기념대회가 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채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고 울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만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상암동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성대한 회개 집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한쪽에 기독교 기업이 인수한 큰 마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0명을 정리해고를 했어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그분들이 뜨거운 날씨에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긍지로 여기는 기독교 회사였다는 거예요. 6만 명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크리스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510일 동안 무려 시위를 했어요. 510일 동안 복직을 위해서 생사가 달린 일이거든요. 한 명도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마트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미안한 세월호 사건 지난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목사님 두 분이 광화문에서 그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함으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메이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이어서 잘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루도 금식을 하지 못했어요. 안산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거기를 다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뭐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거기 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 교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3대 종단 종교 중에 가장 많은 돈과 또 인력을 투자해서 사회봉사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기독교는 꼴찌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진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학교 다닐 때 하나의 모순을 봤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이 진보적인 목회자 그룹이 있고요. 보수적인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저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겁이 많아서 보수적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목회자 그룹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고 소위 충만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해버립니다. 반대로 진보 그룹이 있어요. 데모하고 머리 깎고 또 영등포 그런 근로자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흥분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삶이 성실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대출을 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빼먹어버리고 또 술을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 왜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서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냉대를 받고 있을까? 이벤트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는 세상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도 하나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바꾸고 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제 주요 핵심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근데 조금 이제 저는 그것이 큰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인가? 그 이유는 삭개오가 대먹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유대 백성들의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낙인이 찍혀버린 사람이. 그래서 덩달아 예수님도 욕을 먹은 거예요. 저 가짜 아니냐.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아무리 이 동네에 처음 왔다 치고 그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해필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건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며칠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러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본심에 계셨겠지만 예수님의 한 가지 목적은 이 죄인, 이 친구의 동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낙인 찍어버린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며칠 동안 삭개오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냄새가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노숙하는 분들이 왔다가 그것을 잠깐 탄 거예요. 그것이 몇 시간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좀 제가 불쾌합니다. 냄새가 왜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까?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제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아주 대먹지 못한 목사구나. 너는 목사이기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틀렸다. 제 자신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 몇 푼의 돈을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있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이미지를 위해서 참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들이 주일날은 오시질 않아요.
왜 오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성령 충만을 구하죠. 그런데 이웃과 함께 하진 않아요. 뭔가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러 가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러 가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됩니다. 병 고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던지러 오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닮은 분이 누굴까? 우리나라의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생사를 몰라요, 사실은.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저명한 대학의 교수로 왔는데 수업 첫날에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받아요. 선생님은 예수님 만나보셨나요? 이 질문을 우연찮게 받아요. 그 말에 대답을 못해버려요. 그리고 그 학교를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간 곳이 우리나라 용어라는 섬, 한센시병,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갑니다. 스스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한센시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은 중국을 들어가서 중국의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LA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손과 발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눈알이 빠져버리고 머리털이 다 빠져버린 거북이 같은 그런 나환자들을 배로 기어다니는 먹을 것이 없으면 진흙덩이를 먹는 그들과 함께 같이 한 장소에서 한 공간에서 뒹굴면서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거창하게 교회를 세우러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먹고 마시며 함께 지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는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계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부 구원 받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이 붙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라고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때로는 아픔으로라도 우리를 반드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진 분이 계실까요? 사람은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건 쉬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맨날 높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신랑의 직업이 달라진다. 네 직업이 아니라 네 신랑의 직업이 달라져.
이렇게 막 협박해 가면서 시험 때는 그냥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들들 볶지요. 들들 볶아. 높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라고. 성공하라고. 출세하라고. 낮아지는 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 예수님이 그런데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만 계셨다면 어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높아집니까? 우리가 뭐라고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귀에 닳도록 이 말씀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만 보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불리움 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이 육체를 입고 입지 않고는, 이 육신 덩어리를 입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고 오염되고 더럽고 한계가 있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프면 고통스러운 이 육체 덩어리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주님, 낮아지신 주님. 진짜 겸손이 뭔가? 참 겸손은요,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래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 있대요. 최고로 겸손한 사람.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구제불능 교만이 돼. 이건 환자예요, 환자. 구제불능 교만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겸손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 내가 문제야. 내가 참 건방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밖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은 영원토록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높아져 있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즉 나눠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구의 교회 이야기가 참 화제거리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참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천 남구에 두 교회가, 교회는 많잖아요. 요즘에 어디 가도. 그 골목에 작은 교회가 두 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소망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는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야.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 그래가지고 소망교회가 이제 밑에 1층은 도서관을 쓰고 2층은 한 100여 평 되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2011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세계 금융위기가. 그래서 이거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20, 30여 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이 소망교회가 이 월세를 못 내가지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그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평소에 교류가 있으니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작은 교회도 임대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당을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합병하자는 건 아니에요. 합병하는 일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이런 일은 종종 있는데
한 예배당 공간을 두 교회가 함께 쓰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있는데 뭐하러 더부살이를 하냐.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용감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로 가서 한 장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지고 한 20, 30명씩 되는 교회가 주일날 원래 있던 소망교회는 오전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 뒤에 오는 작은 교회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주방도 같이 써요. 조금 넓혀가지고 같이 써요. 쌀이 떨어지면 먼저 버는 교회가 채워 넣어요. 양념도 같이 씁니다. 예. 간판은 어떻게 했을까요? 간판. 뒤에 온 교회 있잖아요. 작은 교회. 그 교회가 간판을 안 달았어요. 한 건물에 어찌 간판을 두 개를 다냐. 그래서 뒤에 들어온 교회가 자기 간판을 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료도 이제 한 층씩 교대로 냈어요. 본당은 소망교회가 내고 밑에 도서관은 작은 교회가 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문이 나고 도서관 운영을 잘한다 해가지고 시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1층 도서관을 깨끗이 정돈을 했어요. 그러다가 소망교회가 10달 동안 임대료를 또 못 내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 사택 월세도 못 내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작은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개척 6년 만에 처음으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모아진 돈이 얼마였냐면 2,640만 원. 이 헌금을 소망교회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걸 전달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미안할까봐 편지를 소망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께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소망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 주시는 선물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선물의 내용은 현금 2,640만 원이며 이 금액은 저희 작은 교회에서 이번 맥주 감사절 때 특별히 헌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맥주 감사절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셨는지 저희에게 특별 헌금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헌금에는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펀드를 깨신 분도 있고 10년간 넣어두었던 주택부금 통장을 깨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기쁘게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모든 성도가 기쁘게 동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헌금을 하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 이는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온 짐의 무게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소망교회에게 그 짐은 물질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역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적이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동안 밀려왔던 월세를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주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소망교회가 힘을 내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가라고 하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 헌금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전달을 해줬어요. 재밌는 일도 일어났다고 해요. 소망교회 청년과
작은 교회의 청년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결혼을 하면 어디 교회로 가야 되냐? 어디 교회로? 근데 소망교회는 청년 남자예요. 작은 교회는 자매야. 요새는 누가 더 세요? 자매가 더 세잖아. 가지고 소망교회는 청년 하나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예배 드리던 청년이 1시 반에 예배를 옮겨간 거예요. 이런 미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전달받은 소망교회 목사님은 3일을 울었다고 그래요. 무엇이 진짜 연합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썩 많지 않아요. 한 두세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사야서에 산을 넘어 전도하는 전도자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런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신앙생활을 혼자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그렇게 힘들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성도들의 불평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셀리더들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왜 셀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함께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성장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십시오. 집에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믿음은 그런 식으로 커가지 않아요. 함께 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함께 할 때 그곳에 능력이 있고,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쉽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 어쩌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이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대속으로 주고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했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도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요. 뒤에서 무슨 모사를 꾸미는지 알잖아요. 자기를 판 것도 알았어요. 돈을 받은 것도.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함께하려고 해요. 가상인데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지 않았다면 아마 가룟 유다도 다시 주님이 손 잡으셨을 거예요. 코르자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폴란드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시다시피 이 독일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다 처형시켰잖아요.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폴란드에까지 밀어닥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작은 소도시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도 잡아들였어요. 가지고 다윗의 별이라고 유대인 그 국기에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지를 달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표를 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는 즉시 잡아들였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에게 독일 병사들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유대인들을 가려서 트럭에 싣고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렸지만 막을 수가 없죠. 총칼을 든 그들을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품에 매달려서 떨어지질 않으려고 그래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 나와 함께 하면 무섭지 않지? 아이들이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들을 품에 안고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독일 병사는 뛰어놀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올 필요가 없다. 이들만 내가 데려간다. 아니라고.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안고 가스 처형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죽지 않아야 할 분이 죽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그나마 그 선생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이 심상치 않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말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한테 유감이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막 그런 말 하고 싶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고통을 없애도록 부름받은 초능력자들이 아니다. 고통에 동참하며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일 뿐이다. 자, 병든 사람 우리 손을 어떻게 고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이 안 풀리던 사람이 사업이 풀어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과 함께 하라고 부름받은 성도일 뿐이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고통당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 분은 유일무이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찡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당신께서 곧 십자가에 죽을 걸 알거든요. 당신만 아는 거예요. 당신만. 제자들은 몰라요. 철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자의정 영의정 할 것이고 한 자리씩 맡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만 가득 차 있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한때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선교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단지 함께해줘라.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들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 존재인지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오셨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심 없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희생을 치루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하고 슬픔에 처하는 위기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